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남양주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벌기 위해. 내가 돈 벌기 위해. 예. 그래서 간혹 자연녹지 지역의 땅이 한 3,000평에서 한 8,000평까지, 8,000평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곳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5, 600세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 한 건 하면 편하게 사십니다. 남양주는 분양 잘 될 위치입니다. 서울에 붙어 있는 도시치고 분양 안 되는 곳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완료되고 나면 새로운 교통망이 많이 확충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하시면서 자연녹지 지역이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만 손 잘 대시면 집도 바꾸고 차도 바뀌십니다. 제가 공갈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대신 진짜 공법이 좀 마음에 와닿으면 부동산 쪽으로 손대면 크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중개업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한테 그런 물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물건을 찾아다니려고 하면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순가중개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자연녹지지역의 땅을 그렇게 개발해서 팔아먹게 되면 분양하게 되면 그냥 중개료 법정 중개료보다 몇 배 더 주더라도 나한테 남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땅이라고 하면 순가중개가 아무리 불법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보다는 아예 나한테 내가 중개업 차리였을 때 그 물건 나한테 찾아오면 그걸 한번 컨트롤하는 게 더 컨트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 자격증은 꼭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성공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남양주 시의원 나가실 거죠. 아, 돈 벌었으면 지방의회 구성원이 되면 개발 정보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숙지구나 또는 다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예정지 벗어나는 곳에 바로 붙어있는 곳에 또는 도로가 새로 연결되는 곳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산 신도시 다 개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땅 손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지방의회 구성원이 되게 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유 돈 확보할 큰 개발 사업 한번 하고 나면 그때는 시의원도 한번 하시고 시장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돈이 좀 많으신 분인데 항상 자기 가난하다 하시는데요. 그리고 저 만나면 꼭 7천 원짜리 밥밖에 안 사주시더라고요. 분명 돈은 한 20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항상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 돈은 욕심 부리면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밥 사주는 것도 자기가 땅 사놨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도를 낼 것인지 맹지가 돈이 되시러 바뀔 것인지 그런 것밖에 안 물어봅니다. 괜한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나 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게 부동산 공법이 좀 재미있으시다고 하면 부동산 인연이 있으신 겁니다. 하시면 자기도 따놓으시면 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된 공부 방법에 따라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잘 되시면 저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 만나면 7천 원짜리라도 밥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예, 62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시행 방식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에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이란 말 찾았습니다.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2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환지 방식이겠죠. 그리고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 등의 택지에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택지부터 공급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택지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는 아파트 건설할 용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신속하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속이란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에 행하면 몇 년 걸린다? 올해 20년입니다. 수용 방식은 개발 사업하면 몇 년 걸린다? 3년 만에. 그 3년 만이란 말이 택지의 집단적 조성 공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의 집산적 조성 공급이라는 말 보게 되면 환지 방식의 결정 원인이다. 수용 방식의 결정 원인이다. 수용 방식의 결정 원인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한번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3단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화 사업의 1단계는 도시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 구역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에 인가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시 계획과 관련되어 그냥 안 하고 건너뛰었지만 개발법상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부담구역에 수립하게 되는 기반설 설치계획, 그리고 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3단계와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 수용 방식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땅이 사업시행자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 고작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합격하면 재시공 명령 받고 합격하면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저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 공고 한 날까지가 도시개발사업 기간이고 다음날은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었다면 종전용도지구로 환원될 필요 없죠. 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취식에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언제 공사 끝난다?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그러면 여기 수용과 관련돼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은 각종 개발 사업 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전제로 하시고 수용과 관련된 몇몇 특이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용과 관련된 수용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이 수용 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렇게 수용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수용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죠. 알고 대답하신 거죠. 시설 사업은 2단계 마지막인 실시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법은 좀 특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농경지가 주로 존재하고, 특히 임야 같은 곳에 분묘가 존재한다고 하면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명인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바닷가에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어폐를 제출할 수 있는 어업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개발 사업한다,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박수하면 임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 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어업권, 광업권 등등의 다양한 권리 관계에 대한 세부 목록이 고시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사업의 경우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개발 사업의 경우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 다양한 권리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조사하고자 한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목록, 이게 뭐 했을 때?
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를 강제 수용함에 있어서 공공이 사업 시행하는 것과 민간이 사업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되는 것은 몇 군데? 딱 두 군데.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와 그리고 원형지. 그러면 여기 공공이 도시발 사업하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인 때에도 적용될 겁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청 당연히 받을 필요 없고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인 경우에도 동의 받을 필요 없을 겁니다. 반면 민간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우는 뭐 필요하다? 동의 필요하다. 이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법에서 예외 인정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행정청에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되는 것은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정부투자기관 주택공사가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시행자라고 하면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거 빼고는 공공은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과 관련된 보상 방식은 무엇이다?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도시발 사업 시행자는 돈 많다? 돈 없다? 많더라도 항상 돈이 없다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항상 돈 없다는 이야기 하십니다. 저같이 돈 없는 사람만 돈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개발 사업에 성공하시더라도 항상 돈 없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현금 보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여 사전 현금이 아닌 개발 사업 다 끝난 이후에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상에 관한 특례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대전제에 위배되는 이 특례는 시행자 마음대로 채권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하는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대전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수용 방식과 관련된 관할청은 노이다? 그냥 지정권자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방식 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공사 완료 공고하면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그 땅 계속 가져가겠습니까? 팔겠습니까? 그 파는 것을 분양 또는 공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공급은 개발 사업 다 끝나고 개발된 땅을 팔아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개발 사업 한참 진행 중인데 땅을 판매하고 미리 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선수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개발 사업 끝나고 팔겠습니까? 미리 팔겠습니까? 미리 팔기 때문에 수용 방식과 관련된 개발 사업 원칙에 예외에 해당됩니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겠죠.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형지 공급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저 원형지란 말은 개발 사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단지 만들고자 한다면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필요하다? 30만 이상. 그리고 다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필요하다. 맞다 틀리다. 국가균형 들어가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근데 개념 잡고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여기는, 여기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지를 만들 때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하천과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하천 메꿔버리고 산 깎아버리고 관광단지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내버려두는 게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도시발 사업의 기본 목적은 도시발 구역을 개발하고 저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 전기, 수도시를 깔아놓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은 원칙이다, 예외이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훌륭한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게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은 전체 도시개발 구역 중에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의 1은 뭔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원형지를 도시개발 사업 형태, 특히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 원형지의 공급, 시장 거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에 강제 수용한다? 50만 원에. 그리고 이것이 보문 단지 같은 관광 단지로 조성되게 되면 이 원형지를 분양하게 되었을 때, 팔아먹게 되었을 때 수용한 50만 원에 시가인 100만 원에 분양하겠습니까?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하겠습니까? 1000만 원에. 그리고 만약 이곳에 호텔 용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 뭐 롯데호텔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라호텔 같은 건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신라호텔 만드는 용지라고 하면 그때는 평당 1000만 원이겠습니까? 평당 5000이겠습니까? 5000에. 그러면 저 원형지를 50만 원에 강제 수용하고 5000에 팔아먹는다고 하면 이것 완전 땅 장사이죠. 이걸 누가 한다? 주택공사가. 주택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숙지구의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설명하면서 양손 가득 계란 두 판씩 들고 가신 것 같은데요. 100만원짜리를 50만원 수용하고 그리고 얼마에 팔아먹는다? 아, 상업용지라면 충분히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라고 하면 평당 1000만원에 팔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평생 개발 사업 한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남겨먹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장군 후손 계시면 안 됩니다. 재영 장군 계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래 정상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다 개발해야 되죠. 다 개발해야 되는데 얘는 예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주실 것은 저 공급이 개발 사업 다 끝나고 조성된 땅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을 조성토지 공급이라 합니다. 얘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우리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언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사후 현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뭐다?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그래서 30회 때는 토지 상환 채권이 우리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얘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소구역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에 관한 사항 봐주시는 게 필요하길 겁니다. 조성토지도 조금 확인만 해놓습니다. 교재 보십니다. 뭔 소리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땅을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세부 목록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지금 62페이지 하고 계셔야 됩니다. 62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공지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지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 이 말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언제?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머입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 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부터 2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개발 조합이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소 2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았을 때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은 언제에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습니까? 전부 한지 방식. 그러면 조합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합인 민간이 이런 요건 갖췄다 할지라도 애초 시행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라고 파악해주십니다.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원래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거든요. 잠깐 살펴봅시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원하면 추천합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현금 보상할 때 토지 소유자를 상대하게 되면 둘의 관계는 사적 관계로서 대등 관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갑을 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시행자 마음대로 돈이 없다고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게 되면 그것은 갑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을의 동의 있는 때, 을이 원하는 때에만 현금 대신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원하면 이 말 없이 시행자 마음대로, 시행자 직권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일부 동원해 놓습니다.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한다. 이 말은 사전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개발 사업 다 끝나고 사후 현물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후 현물 보상한다는 이야기죠. 저 사후 현물 보상은 수용 방식과 관련된 대전제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원하는 데만 가능하다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우리 왕숙지구가 개발 사업하게 되면 현재 왕숙천 주변에는 다 농경지이거든요. 그 농사짓는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전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게 되면 이분은 개발 사업 완료되는 3년 동안 뭐 먹고 살겠습니까? 아, 이분은 지금까지 했던 게 농사밖에 지은 게 없거든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한 3년 동안 3년 뒤에 받을 토지 상환 채권 기다리기에는 좀 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매수 대금 전부를 채권 발행할 수 없고 얼마만? 일부만. 우리 공법에 일부란 말이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지구 단위 계획의 일부 앞에는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오듯이 토지 상환 채권에 있어서도 매수세금 일부 지급하기 위해 채권 발행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전부 발행 가능하다. 이 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채권의 발행 규모는 발행 규모 추천 없습니다.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2분의 1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방지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공사 완료 공고 이후 조성된 땅에 대해서는 뭐 한다? 아, 분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양하게 되었을 때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땅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 땅 줄세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받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 100%가 수의 계약 형태로 공급되고 나면 저 도시개발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인들은 완전히 황당한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개발 구역에 뭐 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했겠습니까? 아파트 만들기 위해. 그래서 아파트 만들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조성 예정인 전체 토지의 얼마까지만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왕숙지구 개발 사업 아파트 6만 6천 세대, 과천지구의 개발 사업이라면 7천 세대. 그리고 더 이상 갈 필요 없으시죠? 창릉지구는 3만 3천 세대, 부천의 대장지구는 3만 세대,
각각 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면 그곳에 기존 중개업자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 만드는데 그곳에 미리 정착하게 되면 그게 무주 공산에 내가 네트워크 형성해서 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돈 되는 땅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저기에 자리 잡으시게 되면 한 20, 30년 동안은 잘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올해 자기 따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아마 누구 소개받아서 좀 배우실 때 한 1년 이상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노하우는 쉽게 안 가르칩니다. 사실 노하우만 연결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내 밥벌이 남한테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거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잘해야 된다, 잘 안 해야 된다. 잘해야지 노하우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법과 학교론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공부 잘 하시는 분에게 잘 하셔야만 그 민법이나 학교론 등도 잘 노는 방법을 전수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땅을 배우시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시거든요. 공부할 때도 잘하자. 내 실력 잘 안 된다고 하면 내 옆에 동료들 중에 좀 잘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노하우 배우는 것도 필요하시거든요. 예전에 반에 1등하고 짝꿍 되었을 때 그 1등에게 잘했습니까? 대충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노하우 배울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하시는 게 빨리 짧은 시간에 학교 갈 수 있고 그리고 학교 가시고 나서 무주공산인 왕숙지구 개발 사업 이루어지게 되면 큰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계속 3천 번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토지상환 채권과 관련된 개념 그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발행 절차 하셨죠.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리허문입니다. 민간 동거래였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상환 채권은 지금 당장 보상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상하면 공공은 신뢰할 수 있는 자이지만 민간은 부도났다고 어디에 도망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민간의 경우에만 뭐가 필요하다?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서 민간 신뢰할 수 없는 자지 않았습니까? 동의받아야 되고 돈 내야 되고 보증도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을 한다. 김영증권이라는 말 줄만 쳐놓습니다. 잠깐 우리 시간은 없지만 예를만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 공법에 채권 제도가 딱 4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법에 등장하게 되는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실 주택법의 주택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를 책임지는 자가 발행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앞에 도시 나오죠. 누가 발행한다? 도시 책임지는 자가. 그래서 둘 다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다루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의 일반적인 관할 관청은 누구였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했었습니다. 반면에 개발법은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와 관련되어 국토교통장은 예외이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이 대도시장이 최근에 지정권자에 포함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채권과 발행하는 자는 지정권자 중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채권제도와 관련되어 앞에 도시란 말 쓰게 된다면 저 채권은 민간이 발행한다? 행정청이 발행한다. 행정청. 특히 국채입니까? 지방채입니까? 지방채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채권과 관련되어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일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몇 개 확인해 주십니다. 여기 도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하여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 채권 발행하게 되면 발행 방식에 대해서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 가진 자에게 돈 줘야 되죠. 원금과 이자라는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원금과 관련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자에 대한 지급 상환기간은 2년으로 정해 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연령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외정 때 태어나신 분들은 끝에 자자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꼬록 자자로 끝나는 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아사코라고 하는 것 들어본 시인 피천득 예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예 그래 그 꽃자를 끝나게 되면 그게 자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은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은 주변에 친구분들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분들을 같은 여자 친구분이 계신다면 친한 친구를 그년 이년 전년 하다 보면 이자는 친구분을 뭐라 부른다? 이자의 친구는 예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금 원금과 관련된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5년을 정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2년을 정한다. 그리고 여기 토지 상환 채권과 주택 상환 사채가 있는데 이 둘은 상환이라는 말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려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상환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 발행 방식은 무조건 기명 증권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사채는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행 방식은 어떤 형태이다? 기명 증권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도 발행 방식은 무엇이다? 기명 증권. 그래서 우리가 영화표 보게 되면 내 이름 적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기명이지만 10만원짜리 수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를 뭐라 한다? 기명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 선소금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십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원칙이다 예외이다. 보상에 대한 예외입니까? 공급에 대한 예외입니까? 공급에 관한 예외. 공급에 관한 예외입니다. 원래 수용광역개발사업 하게 되면 개발사업 다 끝나고 팔아야 되는데 미리 돈 땡겨 받는 것이죠. 예외입니다. 그래서 2번 시행자는 해당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4번 원형지입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고자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 지정권자 승인 추천놓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추정했습니다.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1번부터 3번까지 묶어놓으면 공공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공모 동그라미놓습니다. 이 공모에 선정된 자는 딱 한 명이겠죠. 한 명이겠죠. 그리고 5번입니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학교, 공장 외 호텔 부지도 가능합니다. 한장 응시입니다. 절차와 관련되어 기억 보시게 되면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 계약 방법을 한다. 수의 계약 추천없습니다. 다만 학교 공장 가려놓습니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경쟁 입찰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니 한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 공급가격 가로에 놓습니다.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에는 시가가 일반적인 가격 표시 방법인데 아는 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지목, 대인, 토지로서 10년간 도시공개에서 사업 시행되지 않은 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매수 가격은 공치법이 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까?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입니까?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 그래서 지워버렸지만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 이하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이 원형지 공급했다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수용방식입니까? 수용방식입니다. 지금 수용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대로 보상하고 있다. 반값에 보상한다. 반값에 보상합니다. 그걸 취득하고 이 원형지에 이르는 도로 하나 놔두게 되면 이 원형제에 대한 감정가격, 만약 시가가 100이고 수용가격이 50이었다고 하면 감정가격은 보통 시가의 80% 정도이거든요. 그 80에 이 도로 설치했던 공사비용 알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협의해서 팔게 되면 100만원 조금 비싸게 팔겠죠. 그리고 나중에 원형 개발자가 이곳에 호텔 하나 짓게 된다고 하면 전체 토지 가격은 엄청 높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땅땅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받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 입찰이다? 수익계약이다? 수익계약. 그리고 이번에 영종도 일대에 카지노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으십니다. 원래 인천국제공항 개발하면서 영종도와 그리고 강화도 남부 쪽에 해양 레저타운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 레저타운 만들게 되면 호텔도 함께 만들게 되는데 그 호텔에 외국인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그 인천항에 중국에서 유람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만큼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몇 년간 표류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 그게 복합 개발입니다. 그 복합 개발과 관련되어 공모에 당선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원형지 공급한다. 수익계약으로 공급한다. 수익계약으로. 대신 이 원형지를 공장용지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만큼은 경쟁 입찰 방식이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공급 가격은 시가대로 공급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 매각 제안을 함께 보십니다. 국가 지방 다단체 외 추천 없습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다음 각고 기간 중에 가장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니언범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 10년이거든요. 10년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최대 몇 년? 10년 이내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받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평당 200 정도에 공급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해서 바로 팔기면 200에 팔겠습니까? 돈 1,000만 원 받고 팔겠습니까? 1,000만 원. 특히 호텔 부지로 결정된 곳이라고 하면 평당 5,000까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신라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호텔 주변에는 뭐 둘레길에서 전망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호텔 용지를 개발 호텔 만들지도 않고 그냥 팔면 아마 평당 5,000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200에 취득했다가 평당 5,000에 판게 된다면 그건 주택공사 하더라도 또는 지방공사 하더라도 이거는 땅 장사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 땅 장사를 너무 티내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최대 몇 년간 매각할 수 없다? 10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단체는 바로 처분할 수 있죠. 국가지방자단체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드시더라도 한 사람 건너면 공무원 한두 명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정권에는 아마 내년쯤에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 국가 예산을 재정적자 겪더라도
강제 집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SOC 개발 사업 하게 되는데 그 개발 사업과 함께 혁신 도시를 이번에 만들게 될 겁니다. 혁신 도시 만들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한 번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경제 담당하던 정책 담당하던 분들이 지금도 청와대에 계시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지방에 혁신 도시 만들어지면서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뭐 기차가 하나 만들어지거나 배가 뭐 배길이 만들어지거나 뭔가 만들어지게 될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 미리 가 계시는 것도 방법이신데 뭐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제가 엉뚱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원형지를 공급받게 되면 그 원형지 주변에 새로 뭐 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예,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원형제와 관련되어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조성토지 공급입니다. 얘는 원칙이다 예외이다. 제발 원칙이라 해주십시오. 예외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원칙은 지정권자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억 그냥 보십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 조성토지 공급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뭐만 하면 된다?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조성토지 공급방법과 관련되어 기억 경쟁 입찰이란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니은 앞에다가 별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단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9m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2번 공공택지, 3번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 용지, 330부터 단독택 용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장 용지. 우리 공장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는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330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다? 단독택 용지에.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경쟁 입찰입니까? 추첨입니까? 추첨.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같은 공장 용지인데 원형지를 공장 개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때는 추첨 방식이다,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의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수의 계약이지만 학교용지나 공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원형지 원한사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개발 사업이 다 완료되어 조성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공장 필요라는 데 사는 어떤 방법으로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 토지 상환 채권 추첨했습니다.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수의 계약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은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공급 계획을 제출만 하는 것이지 따로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경쟁 입찰이고 330m 이하의 단독택 용지를 공급하는 때는 어떤 방법으로? 추첨으로.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만 잠깐 보십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에 대해 시행자는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계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다.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다. 세부 목록 고시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개발법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 다양한 권리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세부 목록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꼭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지만 누구? 민간은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용하게 되면 사전 점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대금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자가 만약 공공이 아닌 민간인 경우에는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발행 방식은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기명이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상환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기명 증권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함에 있어서 상환 기간을 명시할 수 없죠. 아무리 수용방축에서 한 달지라도 언제 공사 끝날지 기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환 기간이 있다 없다. 상환기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사후현물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현물보상하게 되면 조성된 토지 공급하거든요. 그 공급방식은 경쟁입찰이다, 추첨이다, 수익계약이다.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왕숙지구에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무조건 채권 받으셔야 됩니다. 돈 받는 게 아니라 채권 받는 게 개발 사업 다 끝났을 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그냥 돈 받는 것보다 한 3배 이상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숙지구에 개발 사업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히 땅을 살 수 있다면 사시는 게 괜찮습니다. 현금 보상은 별 볼이 없지만 뭐 받으면? 채권 받으면 돈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재미로 이야기 드립니다. 저 토지상환채권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셨지만 그 대상에 주택상사채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지만 토지상환채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에 개발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가서 중개업소 차리시는 겁니다. 특히 무엇?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수금과 관련되어서는 의미 이해되십니까? 다만 이 선수금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원형지 이해이십니까? 원형지 개발한 곳이다? 개발 안 한 곳이다? 개발 안 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형지와 관련돼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대신 우리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규모는 전체 조성 예정인 토지에 얼마? 2분의 1. 절반까지만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고 원형지에 공급하게 되면 얼마까지? 3분의 1까지만 원형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를 포함한 공공, 그리고 공모전에 당선된 자, 학교, 그리고 공장 필요한 자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규모와 공급받을 수 있는 자, 그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획 작성에서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수용 파트의 관할 관청은 항상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정권자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원형지를 승인받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 방법, 공공 또는 공모전을 거친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학교 만들겠다는 분에게 공급하고자 한다면 경쟁 입찰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공급 가격은 시가입니까? 협의하여 결정합니까?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원형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더한 금액에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가 바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차단하고자 매각 제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저 매각 제한 규정은 최대 몇 년? 10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매각 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성 토지는 승인 받아야 됩니까? 계획 제출합니까? 진짜 알고 답하신 거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